아, 예. 저도 뭐 어디 학교에 가서 창업 특강 이렇게 몇번 해본 적은 있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창업 특강을 하면은 저는 진짜 생짜로 이렇게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창업을 하지 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창업이 훨씬 어렵고. 근데 이제 창업 사례라든가 절차라든가 뭐 이런 케이스 스터디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는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창업을 뭐 독려한다라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주위에 뭐 사법고시 뭐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원래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 된 사람은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저도 창업을 했는데 14년 동안 제가 뭐 벤처협회, 이노비즈 협회 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창업을 해서 IPO까지 한 사람을 제가 딱한 명을 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뭐 상장회사의 사장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냥 뭐 저처럼 이렇게 벤처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전문화되고 고도의 뭔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걸 대학생들한테 창업을 해라라고 독려하는 것도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생각하죠. 대신에 그 여러 MBA 과정에서도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 하듯이 창업 정보와 사례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 교육은 아까 제가 발표할 때그 진로에서 경력 트랙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그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 사회 경험에 대한 걸로 좀 인터랙션으로 그에 대해서 가이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뭐 취업을 못해서 창업을 한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사회의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떤 큰 틀에 어떤 내가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굳이 내가 그렇게 부속으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있었던 벤처기업 3년 그때 병역 특례로 있었지만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돈을 벌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한눈에 볼수 있었죠. 저는 이제 창업 교육을 통해서 한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벤처기업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학습이 된 걸로 창업을 했는데 그걸 저처럼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